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숲을 해볼 건데요. 네. 어딨어? 여, 놀랐구나. 오늘 같은 말은 지금 2017년 2월 25일이야. 25일 토요일이야. 3시 25분이야. 그럼 시작할래? 좋아. 그런데 어디 보자. 당신은 매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자, 오늘도 얼른 준비할게. 잠시만 기다려. 오늘 그거 먹고 어딘지 엄청 가는 거야. 해봐. 그건 해봐. 고민해서 그런지 왠지 많이 풍선이 바뀌었어요. 우와. 눈에 붙고. 응? 기분도 좋다. 우와. 하늘도 되게 맑아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아유.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하래. 앞에. 쳐다보러 가래. 쳐다보고. 많이 따랐는데. 너가 그냥 먹어라. 아이고, 많이 따랐는데. 팔려고. 여기 누구 집일까요? 마리모? 아, 100% 아닌데.
기운 넘치는구나 느꼈죠? 가구 수집을 시작한 후에 비로소 깼다는 게 있는데 방에 가구나 인테리어를 어울리는 그림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 자신을 마이 디자인 그런처럼 방에 장식할 수 있던데 너도 자신이 있으면 네가 그린 디자인을 장식해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엄마한테 적응해달라고 엄마 이거 책을 읽는 거야.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역사의 침대를 방에다 어떡하죠 여러분? 너무 안 그러면 침대가 죽게 될 거야. 알아. 럭셔리 침대를 방에 둬볼게요. 와 예쁘네요. 세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해놓으면 좋은데 침대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아, 좀 더 누르기. 전화. 전화? 전화해볼까요 여러분? 전화번호도 할 수 있죠. 앞에서. 이거 앞에서. 알아. 그래 그래 하니 뭐를 도와줄까? 메뉴 설정이 뭐예요 아빠? 소리 설정 뭐예요? 트럼 메뉴 설정? 메뉴 아이 장치에 대해 설명을 분명히 다 왔으면 좋겠어? Yes. 해볼게요. 필요한 거지? 그럼 말통장이 나오면 설명해줄게. 또 뭘 도와줄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보자. 너보다 침대 나누고 싶은데? 저 침대 말고. 이 침대. 제가 나왔어요. 다른 말로 가볼까 하는데요. 가볼까요? 우리한테 말을 걸려볼게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 저 가끔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요. 이게 오랜만에 가게 돼서 이곳에 사는 분이나 다른 마을에서
분 말고도 어디선가 찾아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서 오셨고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엄마 하나, 좋은 하루. 뭐야, 고마워. 근데 하루, 당신 무에 관심 없었다던데? 돈 벌고 싶다며 묵묵하게 일하기보다 무료 대박을 터뜨리는 게 빨릴걸? 나도 무로 돈 좀 벌어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잖아. 물을 살 땐 좀 필요한 목동이나 매일 꼼꼼하게 물값을 확인하는 게 끈기 있으면 안 되라던데? 물을 모으면 돈을 벌래요. 여기까? 그렇게 못한다. 못해. 이상한 말 하지. 여기 손님, 손님 가끔 보면 님도 찾아뵙고 그러나? 누나 너도 안 아플 때 니가 어떤 타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거잖아. 너 부모도 걱정돼서 밤에 다니는 거야. 뭐 아직 손님이랑 가끔까지 있을 만한 나이 나 아니지만 또 저기 봐 이제 구타운에 도착해 조심해서 달려오도록 해 너무 늦은 시작까지 밖에 있으면 이 아저씨도 걱정되거든 응가 어떡해 고마워 이런 손님께서는 저희 회원님이 아니시군요. 저희 신념 제1주의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원님이 아니시면 이용하실, 어라? 오, 소개장을 갖고 계시군요. 오늘 가장 마을 올리버님께의 소개로 오셨으니까요. 그럼요, 그렇다면 당연히 손님 회원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이구야, 저희 회원님이 친구시라니 신님께서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가입비 3천만 원만 내시면 손님도 회원님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입할래요? 그런데 전 돈이 없어요. 곤란합니다요, 손님. 돈이 부족합니다. 저의 상품 가치는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오늘은 동물수습을 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 재밌는 게임을 해볼게요. 그럼 안녕!